정말 의문을 갖고 내가 대선 통곡을 했을 때가 죽은 사람의 사주를 나한테 보여줬을 때. 중환자실에 호소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뭐지? 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멀쩡하냐. 누워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나마 내가 되게 솔직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확연이다. 왜이 사람 이후의 모습이 안 보인다. 볼펜을 쓰면서 이 사람 이름을 딱 썼는데 볼펜이 안 나가. 안녕하세요. 솔직히 해야 되지. 의심했어요. 저도 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의심하기 시작한 거에 첫 번째가 손님이 왔는데 정말 빈이야. 17년 전에 빈이 환자를 대놓고 퇴마를 한다는 건 흔하지 않은 시절이에요. 할아버지가 내 안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마. 딱 그랬는데 너무 이제 들이대니까 제가 진짜 중충혈로다가 한번 쐈어요. 기공을 딱 쐈는데 그 사람이 배고픔을 모르고 쓰러졌죠, 점상에서. 근데 그때는 뭐 예약이 활성화 안 되고 무조건 막 소개소개로 와서 거실에 방문을 이렇게, 거실도 좁아, 진짜. 몇평 되지도 않아. 전기장판 사이즈 하나에 열댓 명이 다다다다 붙어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바글바글한 그 가운데에서 신당에서 막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거품을 보고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네가 무당을 우습게 하는구나. 나도 모르는 오기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과론이 나왔죠. 좋게 나왔죠, 당연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할아버지, 이게 왜 가장키나 하세요? 이걸 뭐 만화책도 아니고 이렇게 쏜다고 되겠냐? 의심 첫 번째. 두 번째는, 퇴마라는 게 낯설었던 시절이니까, 아, 내가 허수가 들었구나. 내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구나. 그때 의심을 했고, 내 이제 한달 가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통신을 하면서, 나의 성수를 찾아갈 때 되게 죄스러웠고, 그런 거는 새로 신명이 들어올 때의 의심이고, 그럴듯하게 들어오면은, 일단 의심을 하고, 이게 진짜 신명이냐, 아니냐, 가름을 해야 되는 게 애동 시절이고. 근데 제일 이제 스탠다드로 의심을, 정말 의문을 갖고 내가 대성 통곡을 했을 때가 죽은 사람의 사주를 나한테 보여줬을 때. 중환자실에 호소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뭐지? 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멀쩡하냐. 누워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나마 내가 되게 솔직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확연이다. 왜이 사람 이후의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지금 같으면 얘기를 하지. 근데 내린 지한달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제가 쓰면서 점을 봐요. 볼펜을 쓰면서 이 사람 이름을 딱 썼는데 볼펜이 안 나가. 글씨가 안 써지지. 죽은 사람을 테스트한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글씨가 안 써지고 힘이 쫙 빠지고 볼펜을 탁 던지고, 마지막 모습이 그래요. 이 사람 미래가 어딨냐.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한 거야. 그 점을 보러 온 사람은 달고 다른 선수였고. 근데 나는 그게 이제 의심을 했던 게, 이왕 가르쳐 주실 거면 죽은 사람 사주를 어디다가 들이대? 네가 감히 나한테 영검 테스트해 막 이랬으면 내가 좀 간지 났잖아. 내린 지한달 돼서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더불어 신령님한테도 합격을 했고, 그 사람은 달고 다른 사람인가? 아, 이 애기씨는, 이 신애기는 영검하구나,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구나. 딱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진짜 뻥이 아니라 몇십 명이 쇠고지로 오는 거야. 이 여자가 나가서 얘기를 해갖고. 뒤늦게 그 사람이 죽은 거를 이제 알았을 때참 나도 멍청한 거야. 원단에 앉아서 할아버지한테 들이댔지. 사람 쪽팔리게 만들었네. 애초에 죽었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할아버지, 나 이제 병신 된 거야. 막 이러고 진짜 멍청한 짓도 해봤고, 그때 의심을 했고,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적이 또 있었고, 제일 크게 또 의심했던 거는, 이게 팔려. 분명히 나한테 팔린다고 얘기했어,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9월 중순 20일, 라인에 팔린 거, 20부터 29일 안에 팔린다는 거, 20일 라인이니까. 근데 8월 달에 팔렸어. 그러니까 어쨌든 일찍 팔렸으니까, 어우, 보살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보살님 덕분에 팔렸어요. 뭐, 나, 그 사람은 좋아하는데, 반대로 나는, 아니, 할아버지, 이거 내가, 이게 잘못된 연금이에요? 이게 왜한 달에 오차가 생기냐. 난 그때 진짜 깝깝한 성격인 거야, 내가. 왜 나한테 이런 틀린 공수를 주셨지? 하고 되게 원망도 하고 의심을 했는데, 열흘 있다가 다시 왔어, 그 사람이. 계약이 파괴됐대. 그리고 그 사람이 계약금을 한 2, 3천, 기억에 2, 3천, 뭐 2,800, 뭐 하여튼 3천은 안 넘었어. 그 돈을 포기하고라도 나는 이거를 없었던 일을 하겠다, 돈 달라 소리 안 하겠다고.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이거 이렇게, 그나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부동산 법으로 따지면은, 계약하고 보름인가 20일 안에 파기한 거는 돈을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지? 빨리 팔렸는데, 또 계약이 파괴가 되고, 나는 여전히 9월 20 라인이야. 근데 9월 22일 날 팔렸어요. 정확하게. 그때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가 의심했습니다. 아니, 팔렸다고 하는데 설마 그게 잘못될 거라는 생각은 나도 애기니까 못했지. 9월 그때 팔린다니까 가장 퍼펙트한 핵심을 제자한테 딱 집어준 건데 내가 해석이 그때 애기였으니까. 그 이치를 깨달으면서 아, 신명께서는 짧고 간단하게 퍼펙트하게 핵심을 얘기할 때 제자가 아무 사심 없이 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9월 20일경이라고 했는데, 8월에 팔렸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몰랐지.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나도 내 신명을 의심하고 속상해한 세월이 있었지만, 반드시 이유와 해답을 결과론을 알게 되면서 공부가 늘어가죠. 그 또한 신의 시험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이란 게 백과사전처럼 교과서처럼 나와 있지 않은 인간이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신의 세계를 공부해 가면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답은 나온다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기씨도 힘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꽃님들도 아씨 무당인데 왜 저걸 몰라? 아,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단정 짓지 말고,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응원 부탁드립니다. 꽃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